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 네. 웰빙 지표는 당연히 탑이고 소득 불평등, 뭐 빈곤은 이제 매우 낮은 수준인데 한편으로는 너무 이 자극이 없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네. 적절한 자극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약물을 좀 많이 복용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마약이요? 네, 마약이나 뭐 그런 그래요? 쪽. 유럽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률이 제일 높은 두 번째 국가예요. 이게 네. 너무 이게 자극이 없이 너무 자극이 없기 때문에 네, 이래도 문제.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스키를 탄다든지 아주 익스트림 스포츠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상적으로 또 뭔가를 이런 것들을 자극을 또 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좀 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또 반대죠. 뭐 눈 뜨면 그 자체부터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한국에 오시면 아마 건전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가보자 노르웨이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예,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3프로와 함께 노르웨이로 우리를 또 데려다 주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노르웨이 가봤어요? 아, 어떻게 가봅니까? 노르웨이 이프로 가봤어요? 저는 가봤습니다. 언제? 대학 때 배낭여행으로. 와, 와. 노르웨이를 가봐요? 난 진짜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 노르웨이 피오르트. 의외로 별거 지난,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그래요? 오셨어야 되는데. 원래 그쪽 발음 피오르래. 피오르. 피오르. 피오르? 네, 피오르드라고 하면 드가 무금입니다. 네, 그게 저 아시아 사람들이 나는 여기 아시아잖아. 네, 피오르 구경 많이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노르웨이의 돈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예, 네. 돈 얘기. 특히 이제 이프로님이 뭐 먹고 살아요 이런 거 되게 궁금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거기 맞춰서 한번 그 나라 사람들이 뭐 먹고 사는지가 제일 궁금하고 예. 두 번째가 부동산 가격이 궁금하고 아, 제가 마침 그래도 때 맞춰 준비한 것 같아요. 네. 아, 그래 오늘 다 들어있습니까? 다 들어있어요. 이야, 노르웨이. 노르웨이. 예, 노르웨이 사람들은 뭐 석유 먹고 사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 전체 경제 구조를 보면 이제 서비스업이 한 66%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석유 가스 및 제조업이 한 33% 정도 됩니다. 서비스업이 66%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업이라는 건 이제 공공 부문이에요. 공공 부문. 그러니까 이제 정부들, 정부나 이제 공공기관. 뭐 제조업이 없다는 얘기지. 그렇죠. 제조업이 상당히 좀. 근데 제조업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석유와 관련된. 아, 이제 석유, 그러니까. 가스, 해양 플랜트 이런 데 관련돼서는 노르웨이가 뭐. 아주 경쟁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파이프나 드럼통이나 이런 거 만들겠지 뭐.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거를 직접 만들면 제조업이지만 예. 이를테면 해양 플랜트를 그 설계하는 뭐 아, 그런 거. 뭐 2000m 정도 되는 수심에서 뭘 캐낼 수 있을 플랜트를 설계한다. 이러면 이건 또 서비스업으로 넘어가죠,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 산업들은 상당히 이제 발달한 네.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GDP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목으로 보면 세계 3위 정도 되고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 네. 웰빙 지표는 당연히 탑이고 소득 불평등, 뭐 빈곤은 이제 매우 낮은 수준인데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북유럽에 몰려 있죠. 덴마크, 네. 스웨덴, 노르웨이, 뭐 그 정도 이제. 웰빙 지표라는 건 Are you happy? 그럴 때 Yes, I am. 이러는 답변 비율이 높다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고요. OECD 국가, OECD에서 네. 이제 웰빙 지표 인덱스라고 그래가지고 몇 개의 또 별도의 지표들이 있어요. 뭐 정량적인 것도 있고, 정성적인 것도 있고 이렇게 한 10개 정도를 골라서 따로 이제 하고 있는데 네. 거기 대부분이 이제 아주 상위급에 가 있죠. 근데 먹고 사는데 큰 걱정도 없고 뭐 예. 근데 이제 이런 국가들의 북유럽 국가들의 최대 고민은 부채예요. 빚이 너무 많고 주택 가격이 버블이 너무 껴 있다라는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거기 하면 그냥 죽어도 그냥 편안하고 나라에서 그냥 주는 거고 빚도 별로 없는 걸로 알고 그냥 그 아파트 네. 같은 거 알고 이렇게 나라에서 사주고 뭐 이렇게 방갈로라 그러냐 카티지라 그러냐 그런 집 이렇게 연상하는데 예 다들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뭐 예전에 스웨덴 이야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노르웨이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세금을 꽤 많이 걷어가기 때문에 네. 가처분 소득이 별로 없어요. 가처분 소득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뭔가 사람들은 내가 더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은 하는 거죠. 자산 증식에 대한 욕구들은 다들 본능이니까. 있는 건데 근데 내가 가처분 소득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는 쉽지 않고 그러면 남는 거는 결국
집이죠. 부동산. 예, 부동산인데 어느 나라나 내 집 한 채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 국가가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보면은 오히려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적극적인 모기지 이런 것들을 정책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기 쉬워요. 집을 사기 쉽다는 말은 수요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고. 근데 이런 국가들, 특히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주로 산악지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 할 만큼 넓은 땅들도 뭐 사실 땅이 많죠. 그렇죠. 높은 집을 지으면 되겠지만 또 예. 그런 돈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주로 단독 형태로 이제 가다 보니까 주택 공급은 생각만큼 이제 잘 못 늘어나고 수요는 이제 저금리라든지 또 최근 들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뭐 난민이라든지 그 자체 출산율, 여긴 출생률이 한 1.8 정도 되니까 그래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같이 겹치면서 이제 주택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010년을 100으로 봤을 때 네.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130 정도까지 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 한 30% 정도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제 오슬로라든지 이제 베르겐 같은 이제 대도시 네.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예, 높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북유럽에서 이 부동산 문제로 가장 고민을 하는 곳은 이제 스웨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아까 2010년을 100으로 봤을 때 보면은 한 14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내려서 한 140 정도. 그래서 전 세계에서 부동산 버블, 주택 버블이 터지면 아마 스톡홀름에서 터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작년까지 많이 했었어요. 우리 이미지하고 많이 다르네. 거기도 부동산. 거기 집은 오르지도 않고 그냥 편안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가 약간 좀 투기들이 좀 있겠군요.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예. 예, 뒤죽박죽이 된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런 지역들도.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세계적인 뭐 컨설팅 회사라든지 이런 다양한 경제기관에서 내놓는 거 보면 뭐 100을 넘어가면 버블이다라는 지표를 보면 스톡홀름 같은 경우는 거의 300에 육박하는 이제 그런 걸로 나왔고 네. 소득 대비 뭐라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이제 따져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독일의 그 베를린이라든지 뭐 미넨 이런 지역 같은 경우도 아주 높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저 나라들은 안정되게 내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집 걱정이라는 게 내가 거주할 공간을 말하는 건지 내가 남들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도록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내가 벼락거지가 되지 않도록 뭔가를 해보면서 이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보면 거기도 나는 그냥 집에 있어. 그냥 집에 그냥 렌트 내고 살만해. 물론 렌트도 많이 올랐어요. 렌트도 많이 올랐는데 집값이 저기가 갑자기 두 배로 됐어. 그러면 그 사람들도 똑같이 사람이에요. 배가 아프고 나도 뭔가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한 230% 정도 돼요. 연간 가처분 소득보다 자기 부채가 2.3배다. 네. 우리나라가 되게 그 비율이 뭐 140, 150.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2위를 하고 있어요, 노르웨이가. 아, 그렇게 비지 많아요? 예. 네. 그러면 도대체 1위는 어디냐? 그 노르웨이 밑에 있는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덴마크는 270%예요. 가처분 소득 대비.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벌써 네. 난리가 나도 정말 뭐 대출 전면 금지 막 이렇게 아마 내렸을 법한 이제 그런 상황이죠 보면.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이 그 집 사는 데 든 대출인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부채를 얻어가지고 뭐 주식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상당수는 이제 부동산 내 집을 샀을 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세제라든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집에다가 이제 투자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주택을 구입하기 좋은 조건들을 사실 많이 만들어줬어요. 예전에 뭐 104%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에 조금 강화돼가지고 LTV는 한 85% 정도. 10억짜리 집 사면 8억 5천 대출해 8억 5천 정도. 예, 대부분의 좋다. 국가들이 한 70 정도에서 기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85%는 조금 이제 평균보다 높은 거고. 집 투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내년 여름에 저 코로나 없어지면 이제 원정 가는 거 아니야? 뭐 굳이 안 가셔도 사실 인터넷 누가 돈을 못 벌어 이런 생각할 거 같은데. 아니 돈만 보내시면 살 수도 있어요. 안 가도? 안 가도. 아 예. 그래요? 네. 다 그렇죠. 뭐 제가 뭐 굳이 가서 뭐 꼭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입장, 사실은 예. 이제 LTV하고 더불어서 쌍둥이처럼 나오는 친구가 있죠. 부동산 DTI. 할 DTI죠. 우리나라 DTI가 지금 몇 프로죠? DTI가 뭐 지역별로 좀 많이 다른데 점점 이제 강화되고 있죠. 보면은. 네. 그래서 뭐 예전에 100% 그러다 70% 뭐 60%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여기는 500%입니다. 최대. 그 소득 안 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원금과 이자가 내 연봉의 5배까지 나가도 우리는 we don't care. 예. 그리고 여기는 빌리면 이자만 내는 거기 때문에 2% 효과 낼 것 같아. 와. 그래서 이거를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뭐 덴마크 국립 저기 중앙은행이라든지 스웨덴 중앙은행
3프로TV와 함께 성장할 컨텐츠 제작 인재를 모십니다. 영상 및 오디오 제작 경험이 풍부한 경력직 한 분, 그리고 의욕과 열정이 넘치는 신인 제작인원 한 분, 아래 이메일 주소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또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없다기보다는 뭐 복지국가들 특징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같으면 야 이러다가 내가 패가망신할 수 있어, 나 그러니까.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어 라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분들은 두려움이 없으세요. 아. 왜냐하면 내가 망하면 국가에서 내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뭐라 해줘도 아니야. 우리가 이를테면 성긴 아주 구멍이 큰 사회 안전망을 기대서 이제 살고 있다면 여기는 그 아주 최고급 매트릭스가 밑에 매트릭스가 깔려 있는 사회 안전망이기 때문에 콜옵션이네요. 뭐 진우수구나. 진우수. 거기 떨어져 봐도 뭐 그냥 그래 좀 떨어진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쁠 뿐이지 뭐 아, 하는 느낌인 거죠 보면은. 진우수가 깔려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빚을 내는 걸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럼 다 사지 왜 또 안 사는 분들은 뭐야 또? 그러니까 대부분 살려고 노력들을 하세요. 근데 여기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0 최대 85인데 이게 최대라는 거는 이제 맥시멈이니까 그거보다 아, 좀 못하게 못 나오겠죠. 집값의 20%는 현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20-30%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 20-30%도 없으신 분들은 그럼 예, 곤란한 거죠 보면은. 그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이 20-30%도 없으면 집을 사. 아니 집이 없는데 그럼 월세 낼지 이자 낼지를 결정하는 건데 그 선택이 이자 내는 거죠. 아니, 근데 뭐. 안 되면 정부가 책임질 거라는 그거 기대로 산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공격적인 의식이 이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인식은 좀 해야 되고요. 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집을 사야 사람들이 집을 사야 또 짓기도 짓죠 업자들이. 네. 그래야 또 전체적으로는 공급이 늘어나지. 안 사면 안 짓고 그러면 월세 그렇죠. 월세 근데 오르고. 이제 이거를 집을 짓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규제도 많고요. 또 대규모 건설 업체들이 와서 대규모로 지어야 이제 뭐 몇백 채씩 지어서 공급을 해야 이게 풀리는데 그런 네. 대형 업체들의 어떤 작업에 대해서 좀 거부감 있는 그런 것도 좀 있고요. 또 실제로 이제 그러면 옛날 집들을 고쳐 쓰는 것들이 많다 보면 이제 그거와 관련되는 이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인테리어 업자 예, 우리나라로 예. 따지면은 이런 분들이 또 여기는 나름대로 노조라든지 협회 이런 것들을 형성을 해가지고 네. 꽤 강력한 이익단체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쉽지 않은 면도 있고요. 그래서 마냥 좋을 것 같은 이런 국가인데 일단 집값이 비싸다 그러니까 조금 기분이 좀 싸해지는 면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너무 이 자극이 없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네. 적절한 자극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약물을 좀 많이 복용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드러그 마약이요? 예, 마약이나 뭐 그런 그래요? 쪽. 예, 그래서 유럽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률이 제일 높은 두 번째 국가예요. 노르웨이가요? 노르웨이. 그래요? 야,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네. 저 천국인 줄 알았더니 이게 너무 예. 이게 자극이 없이 너무 자극이 없기 때문에 예, 이래도 문제야.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스키를 탄다든지 아주 익스트림 스포츠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예. 또 사실 일상적으로 또 뭔가를 이런 것들을 자극을 또 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좀 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또 반대죠. 뭐 눈 뜨면 그 자체부터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휴식하면 스트레스 딱 받는데. 그래서 한국에 오시면 아마 건전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 북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다 그렇지만 노르웨이도 이제 술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4.7% 알코올 이제 함유량이 도수 4.7% 이상 술은 이제 국영 주류 판매점에서만 살 수 있어요. 국가 독점이에요, 술은. 네. 그래서 이 밑에 그러니까 4.7%보다 밑에 있는 그러니까 알코올 농도가 그보다 낮은 주로 맥주 종류겠죠. 맥주? 예, 맥주나 이제 사이다라고 하는 사과술 뭐 이런 과일주 좀 낮은 것 같은 경우는 일반 슈퍼에서도 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국영 주류점이 독점한 거는 1938년부터니까 네. 거의 이제 100년 뭐 다 돼가는 거고요. 전국에 한 270개 정도가 있는데 평일에는 6시까지, 토요일에는 오후 3시까지, 일요일 날은 문 안 엽니다. 알딸딸한 상태에서 술 사지 말란 얘기네.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스웨덴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서 좀 판매하는 거는 좀 늦게까지 더 네. 영업을 허용을 해주니까 그거는 좀 여유가 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술값이 되게 비싸요. 뭐 한 캔당 우리 조그만한 맥주 한 캔당 뭐 거의 만 원. 오. 네, 이 정도니까 국민소득 감안해도 네. 사실. 상당히 비싸다고 느껴질 법한 그래서 그냥 기분 내고 야 우리 맥주나 한잔 해볼까? 이러다가 허걱했던 기억이 저도 종종 나는데 정작 이곳에 계시는 분들한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노르웨이나 이런 곳에 가면 국영 술 상점에 이제 갈 일이 있으면 와인을 좋은 걸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와인이요? 예, 왜냐면은 거의 정액으로 이제 세금을 쫙 붙여서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와인이 비쌀수록
오히려 가성비가 괜찮은. 아 비싼 와인을 먹어야 되네. 예. 그리고 이걸 이제 국가에서 국영이기 때문에 바잉 파워가 있잖아요. 한꺼번에 우리 이마트가 어디 와인 오더 내면은 한꺼번에 100만 병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그러네. 예, 2만 원짜리를 뭐 8천 원 이렇게 이제 받아와서 그러네. 넣는 것처럼 여기도 국가 단위에서 자기네 국민 한 5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에서 이제 바잉 파워를 구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칠레 와이너리에 노르웨이 정부 손 큰 손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저렴한 와인도 괜찮지만 뭐 좀 중고 국가 와인들이 오히려 더 가성비가 어차피 좋다. 한 병에 붙는 세금은 같으니. 네, 이제 그런 또 그래서 술 잘 골라 마시는 분들은 뭐 크게 불만 없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고요. 국부 펀드처럼 국부 주류 도매가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술 사려고 이제 한두 시간씩 운전해 가는 건 일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대도시 말고 이제 시골 동네에서는. 아, 그럼 난 못 먹을 것 같아. 내가 술 먹으려고 한 시간 운전해서 내가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어차피 노는이 뭐해? 노는 노력죠. 노는이 뭐하니 뭐하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행복은 우리가 상대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맨날 짜장면 그럼. 먹을 때는 이게 짜장면 좋은지 모르다가 맨날 이제 시판밥 먹을 때 보면 한 그릇 짜장면 먹으면 되게 맛있는 것처럼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다 술값이 비싸요. 네. 근데 노르웨이가 좀 더 비싸대요. 그래서 이 노르웨이 사람들이 스웨덴으로 술을 사러 가요. 그래서 노르웨이와 스웨덴 접경 지역에 스웨덴이 노르웨이 사람들을 겨냥한 대형 주류 마켓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스웨덴은 또 덴마크로 간다며. 그렇죠. 스웨덴에서 남쪽의 분들은 이제 말매를 건너가지고 이제 코펜하겐으로 가는데 이제 거기까지 이제 가기는 이제 힘들니까 이제 그나마도 싼 지역들을 가려고 이제 스웨덴으로 이제 넘어가서 그래서 이런 그 스웨덴 쪽에서 재미를 술 살라고 한두 시간 운전해 본 적은 없는데 술 사오라고 한두 시간 걸어 갔다 오는 경우는 있었지. 옛날에 뭐 MT 갈다 보면 수시로 있었죠. 뭐. 네? 아 그래요? 아이고 소대 단위로 좀 매복 그러고 나가면은 마을에 민가에 가서. 그렇지. 그래서 노르웨이는 어쨌거나 이 북유럽 국가들은 술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합니다. 밤이 길고 그리고 이제 집에 앉아가 술 먹다 보면 알코올 중독되고 그 다음에 옆에서 누가 볼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시다 보면 가정 폭력이라든지 각종 강력 사건의 이제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겠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술에 대해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혼자 그래서 이제 그 주류 선전도 안 되고 술 선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만 원에 네 캔 이런 것처럼 이제 묶음 판매, 뭐 할인 판매 이런 것도 이제 금지돼 있는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담배, 설탕 등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세금을 이제 물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뭐 심심한 나라다 보니까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이제 몰두를 한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거나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넉넉한 국가긴 한데 네. 일상으로 보면 이런 지표들을 보시면 좀 너무 심심한가? 이런 이제 생각들을 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이 나라 사람들은 그럼 뭐 먹고 사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일단은 뭐 석유가스가 이 나라의 그 대부분의 부를 책임져주는 이제 그런 곳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유 많이 난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많이 나냐면은 세계에서 수출량으로 보면은 5위예요. 와. 오. 네, 우리가 수출 세계에서 3대 산유국이라고 하면은 미국, 러시아, 사우디 이렇게 꼽잖아요. 다음 레벨 정도가 여기에요 보면은. 의외로 산유국이네요. 예, 그러니까 생산량으로 보면 한 15위. 근데 나라는 작으니까 수출량이 많은 거죠 보면은. 네. 그다음에 가스 같은 경우도 이제 수출량으로 보면은 세계 3위예요. 그래서 EU에서 쓰는 가스의 3분의 1이 노르웨이에서 감당하고 나머지를 이제 러시아나 다른 지역에서 들여오는 이제 이런 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석유와 가스를 합한 것이 노르웨이 전체 GDP 한 17% 정도, 그 다음에 국가 재정 수입의 한 20%, 네. 수출액의 한 40%를 담당하는 이제 그런 국가라는 거죠 보면. 그래서 석유와 금수저네, 금수저. 그렇죠. 그러니까 땅 속에서 이렇게 팍 터져 나온 게 로또를 맞은 거예요. 1960몇 년부터 맞았으니까 지금 이제 한 50년 좀 넘게,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 70년대생들부터는 처음서부터 이제 로또를 맞은 세대에서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세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르웨이는 원래 이제 대서양 쪽이랑 접해 있다 보니까 그 예전에는 해운업이 상당히 이제 강세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업도 꽤 강했어요. 근데 일반 조선업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진 상태고 주로 이제 특수선, 그 다음에 해양 플랜트 이런 거와 관련되는 이제 특별한 쪽에 그 특징이 있는 한 50개 이상의 이제 조선소들이 여전히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해양 플랜트 및 기자재 쪽에서는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해양 플랜트 쪽에 있는 곳 견학 가보시면
이 노르웨이 분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보면. 네. 여기 근데 원래 고등어 제일 많이 잡는 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에 고등어. 우리나라 분들이 노르웨이 하면 제일 익숙해지는 게 이제 어디 가면은 고등어 조림이나 먹으러 가볼까 그러면 항상 원산지가 맛있어. 네, 맛있어. 네. 맛있고. 네. 제주도에 가서 이제 고등어 드실 경우에도 잘 보시면 한 절반 정도는 노르웨이산이에요. 구이일 경우에. 구이나 뭐 조림이나 예, 상관없이. 네. 왜냐면 노르웨이께 좀 더 이제 굴 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덩치가 좀 일정한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 것은 더 맛있긴 하지만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크기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고등어가 그 고등어 아니에요? 예, 놀다가 그 고등어... 노르웨이로 가면 노르웨이 고등어. 그놈이 어떻게 한반도로 오면 한 국산 고등어인데 왜 멀리, 맛이 다르지? 멀리까지는 못 가겠죠. 아, 덩치가 좀 차이도 있고요. 달라요? 예. 원래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놈들은 좀 작잖아요. 규격에 맞는 것만 이제 저 패킹해서 수출하지. 아, 예,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는 원래 유럽 최대 이제 어업국이에요. 어업국이라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고등어. 그다음에 이제 연어. 연어. 예, 비행기 연어. 타고 들어오는 연어. 그다음에 이제 뭐 청어. 이런 것들을 연간 한 110만 톤 정도를 이제 잡는 나라예요. 110만 톤 정도를 이제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아. 전체 500량의 98%를 수출해요. 다 수출하네 그냥. 다 수출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고등어 안 먹어, 여기. 세계에서 처음으로 해양수산부, 수산부라는 부처를 둔 나라가 이 노르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땅 요즘에는 석유 바다 파면 고등어, 연어. 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퍼서 파네. 근데 이제 상당히 터프한 나라죠. 한편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 북해가 아주 거친 바다거든요. 여기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다. 여기 나가가지고 이 해양 플랜트 허 망망대에다가 플랜트를 세운다. 이게 이 다큐멘터리나 이런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아, 야 저거 정말 정말 대단하다 싶은 느낌이 들 정도죠. 우리는 뭐 북해 아니라 뭐 북악해라도 석유만 있다 그래봐. 우리는 뭐 갖다 박는다니까. 거기가 불바다라도 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리 바꿔. 그래서 몇 번 사고도 났었어요. 이런 해양 플랜트 이제 뭐 폭발 사고라든지 화재 사고도 몇 번 겪었고요. 그래서 뭐 17세기부터 생선 잡아가지고 주변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 수출을 했고요. 19세기 때부터 자방 고등어 만들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수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간 한 3억 3천만 달러 정도를 이제 그 수입을 하고 있어요. 고등어. 연어랑 고등어 합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고등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고등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잡히는 생선이라는 사실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보면. 아 마리수로 보면 양으로. 아, 양으로. 생선.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잡히는 생선이 많이 뭐냐? 잡지. 그래서 멸치가 한 1년에 18만 톤 잡히는데 네. 고등어가 한 21만 톤 잡혀요. 동해에서. 뭐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제 남쪽 뭐 남해 남쪽에서 많이 동쪽 남쪽에서 많이 잡히는데 예전에는 한 40만 톤씩 잡히다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죠. 그러니까 저 어릴 때 생각해도 갈치는 좀 그래도 약간 비싸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고등어는 그냥 굴러다니는 생선처럼 냈었는데 어느 순간 좀 비싸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요즘은 많이 잡힌대요. 많이 먹고.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많이들 들여보다가 최근에는 노르웨이에서 좀 덜 잡힌대요. 예, 노르웨이에서 또 노르웨이가 이제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잡는 거는 자기들 어족자원 보호를 해서 막는데 이제 더 북극해 근처로 가다 보니까 잡히는 양이 좀 줄어가지고 우리나라 수입량도 좀 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저는 이런 통계 보다 보면 제일 신기한 게 한국 분들 여기 계신 세 프로님들도 대부분 다 이제 날씬하신데 한국 사람들이 1등하는 게 되게 많아요. 세계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산물을 먹어요. 1년에 60kg 정도 먹거든요. 아, 60kg? 네, 60kg. 예, 그러니까 일본 애들도 많이 먹잖아. 근데 일본 친구들은 한 50, 한 2, 3 정도 돼요. 1인당. 배꼬리가 작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단연 탑이에요. 배가 작아 거기는. 예, 수산물. 우리가, 예, 수산물 단연 탑인데. 미역 이런 거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는 이제 미역 같은 건 안 들어가고. 물고기만. 움직이는 거. 물고기, 생선, 어패류 이렇게. 조개. 예, 조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일단 우리는 잡힌 움직임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보면 자 육류도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먹어. 야채도 OECD에서 제일 많이 먹어. 이렇게 많이 먹는데. 비만 보면 별로 없는 걸 보면 이게 되게 미스터리한. K헬스의 대표는 많이 먹어도 건강하다. 뭐 이렇게 좀 아니, 근데 실제로 강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힘들잖아. 있었던 일인데 네. 내가 미국 친구를 데리고 뷔페를 한번 갔거든. 네. 뷔페 있잖아. 호텔 뷔페를 가서 그날따라 굴이 나온 거야. 굴. 오이스터. 석화. 석화가 아, 나온 석화. 거야. 네. 게당 얼마씩 계산해서 먹자. 야, 이거 게 탔다 그래가지고 석화를 집중적으로 먹어줬지 내가. 한 20개 먹은 거야. 20개면 금방이죠. 이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야. 어떻게 굴을 한 자리에서 불과 몇 분 만에 20개를 해치우냐. 걔네들 뭐 걔네들 저 샌프란시스코 오이스터 바 이런 데 가면은 두 개 먹나요? 그 이게 레몬하고 한 차례가 트레이에 나와가지고 4명에서 한 2개씩 먹은 걸 아마. 저희는 뭐 깡굴 같은 경우는 뭐 숫자 누가 세나요? 그냥 뭐 후루룩. 그렇지. 깡굴은 맛있지. 우리 굴국밥 있잖아. 굴전 한번 보여주시지. 굴전.
거기다가 이제 저희는 직접 먹는 것도 있지만 뭐 김장할 때 우르르 들어가는 아, 이런 친구들 다 있으니까 진짜 서양 친구들 깨작거리는 거 보면 뭐 프랑스 요리 먹으러 가면 이따만한 접시에 뭐 이렇게 손톱만큼 줘요.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 나중에 한번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뭐 세계에서 키가 제일 큰 친구들이 이제 네덜란드 친구들인데 가서 봤을 때도 그렇고 나중에 와서 다른 분들한테 말씀 들어봐도 그냥 하루 종일 감자만 먹는다는데 왜 이렇게 큰지 신기한 생각이 들고요. 이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에너지 산업이 되게 편중돼 있죠. 편중돼 있는데 우리한테 너무 부럽습니다. 전체 전력의 96%가 그 수력 발전으로 나와요. 그래서 당연히 유럽에서 1등, 전 세계에서 6위 정도의 이제 수력 발전 용량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정 국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연 기관만 전기차로 바꾸면 네. 국가 내에서 탄소 나올 일이 없는 이산화탄소라든지 오염물질 나올 일이 전혀 없어요. 농사도 거의 안 짓다 보니까 뭐 이제 배에서 나가는 이제 뭐 어선이라든지 그런 배에서 나가는 이제 배기가스를 제외하고 나면 정말 청정 그 자체인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인데. 아까 심심하다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계를 잘 보면 숨겨진 이면들이 좀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이 나라의 우리가 보통 경제활동 인구 그럼 만 15세에서부터 64세까지라고 보죠. 근데 이 중에서 내가 질병이 있어서 휴직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5.5%에 달해요. 맞네요. 그렇죠. 근데 정말 5.5%나 맨날 아파서 이렇게 회사도 못 가고 쉬우고 있어야 될까요? 꾀병들이 많구만 여기. 꾀병이죠 사실. 마음이 아파. 맞아.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우울하고 뭐 그렇긴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60세 미만은 5.5%. 그다음에 60세부터 64세까지 이제 고령 노동자로 보면은 한 8% 가까이가 이제 질병 휴직 상태예요. 아파. 네, 아파요. 그래 가도 휴직해도 잘 안 잘릴 거라는 그런 게 있어서 우리는 아무리 아파도 한 이틀 안 나가면 자리 치운다고 생각해봐. 내 권리죠. 내가 당연히 누릴 이제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 네. 거고요. 더 웃긴 거는 장애인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이 나라가 당연히 이제 돈도 잘 벌고 인권의식도 높고 약자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당연히 네. 보편적인 서비스를 잘 제공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경제활동 인구의 10%가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어요. 장애인 연금을 10%가 받는다는 그 10%가 장애인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경제활동 인구에. 그러니까 만 15세부터 64세 중에서 10%가 어떻거나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아서 장애인 연금을 이제 받고 있어요. 뭐 가려움증, 노안 이런 것도 다 장애로 보나?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지 않을까 싶어요. 흰머리. 그래서 그 만 60세를 넘어가는 이제 고령 노동자 같은 경우는 여성의 경우에는 3분의 1, 남성의 경우에는 한 4분의 1 정도가 이제 장애인 연금을 수당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되게 본인 소득도 높고 복지제도 잘 돼 있는데 뭔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려는 의식은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이제 이런 통계를 보면 나타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좀 나이가 좀 먹고 나면 그 대충 그 이런 테크트리가 있대요. 보면은 이제 프로시저가 있는 거죠. 한 유급병가를 냅니다. 나 병원 좀 왔다 갔다 해보다가 나 이거 좀 쉬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유급병가가 1년이 가능하대요. 아 월급 그대로 받으면서. 예예. 예. 그래서 1년을 이제 쉬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나 좀 몸이 계속 안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회복 수당이라는 거를 이제 너는 일단은 질병에서는 벗어났지만 몸이 계속 좀 안 좋으니까 그거를 요양을 해라. 요양을 할 수 있도록 맥시멈 4년까지 이제 허용을 해준답니다. 4년? 예, 맥시멈 4년. 급여는 얼마 줘요? 급여가 여기 한 80% 정도 될 거예요. 80%? 예. 그래서 다 요양을 안 하는 게 너무 신기하다. 정프로는 지금 중증이야. 나는 노르웨이 가면 장애 수당에 회복수당 다 받아야 되나. 그래서 4년 정도를 이제 장애인 회복 수당을 받아요. 그러면 한 5년 정도를 이제 받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4년을 했는데도 나 도저히 이거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장애인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연금을 받는 이제 이런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제 보면은. 자. 어떻게 보면 되게 부럽다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조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좋은 것 같지는 않아.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뭔가 진료하는 사람들이 이걸 벗어나고 싶어서 약물이라든지 다른 곳에 손을 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그 극단적인 그 선택도 하고 예, 익스트림한 스포츠를 즐긴다든지 스포츠. 아니면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너무 재미없다. 네,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해양 플랜트 이런 거 가보면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작업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면 겁이 없나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일상의 무료함 대신 또 그런 또 극단적인 또 자극, 용감함 또 이런 것들을 또 갖추는 분들도
종종 계신 그런 국가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 노르웨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석유 이야기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이제 노르웨이에서 석유가 언제 발견됐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노르웨이의 석유는 대부분이 다 바다에서 나와요. 100%죠 거의 다 바다에서 이제 나오는데 1960년대 후반에 이제 처음으로 발견이 됐어요. 네. 석유가 로또가 터진 거죠. 이제. 아. 로또가 터졌는데 1950년대부터 이제 유럽이 2차 세계대전에서 벗어나가지고 석유 소비량이 막 급증을 하니까 네. 야 이거 우리 근처에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나 미국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50년대 말쯤에 이제 그 노르웨이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근처 대륙붕에서 이제 석유 및 가스가 나올 거라고는 누구도 이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이제 기록이 있어요. 1958년에 우리로 따지면 이제 지질자원연구소 이런 나라가 이제 자기네 외교부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공문을 보낸 거죠.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네. 그 다른 국가랑 협상을 할 때 참조하세요. 좀 인심 좀 써도 됩니다. 아.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문가들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네. 생각지도 않게 1959년에 저 밑에 쪽에 있는 뭐 좀 먼 지척쯤 되는 네덜란드에 대규모 가스전, 흐로닝언이라는 가스전이 발견됩니다. 네. 지금도 유럽 최대예요, 이 흐로닝언 가스전이. 네덜란드 가스전이 있어요? 네, 네덜란드가 산유국이에요. 다 있어, 다 있어. 그리고 여기는 우리만의, 이제 그것도 최대 아닌 게 우리만 없어. 우리만 네덜란드 요만한 나라인데 유럽 최대 가스전이 있는 거예요. 쉘이 그 네덜란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로얄 더치쉘이잖아요. 뭐 작은 나라인데 잘 살고 더치셀, 그래서. 네. 로얄 더치쉘이잖아. 저 나라는 왜 잘 사나 물어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기본으로 깔고 앉은 건 있어요. 어느 정도. 우리처럼 아무것도 없이 처절하게 이렇게 사는 나라 많지 않아요. 보면. 근데 첫 번째로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첫 번째는 일단 부지런하대. 두 번째는 창의적이래. 세 번째는 석유가 난데. 그러면서도 개천절을 꼬박꼬박 지키면서 우리 당구 할아버님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흐로닝언이라는 이 가스전은 네. 바다가 아니고 육지예요. 네? 육지예요. 근데 노르웨이 아직 네덜란드는 낮잖아요. 네. 메리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이 북해서부터 쭉 올라오는 이 지질 구조에서 같은 지질 구조인데. 여기 석유가 있다면 가스가 나온다면 다른 곳에도 있을지 모른다.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서 주변에서 열심히 이제 구멍을 파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1962년에 이제 미국의 이제 필립스라고 하는 이제 석유 이제 회사가 이제 노르웨이 정부에다가 네. 이제 우리가 좀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대신 허락해 주시면 한 달에 한 16만 불인가를 드리겠습니다. 매월 찾던 못 찾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정부가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게 이러다가 나오면 저 자식들이 다 가져간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편집하죠. 그냥 있어요. 너무 인간적이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선언을 합니다. 이 대륙붕이란 대륙붕까지 다 우리 영해가 미치는 우리 주권이 미치는 곳이다라고 네. 이제 선언을 이제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도 다들 이제 네덜란드 사례를 보고 주변에서 열심히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네. 야 그게 어떻게 네 거야 우리 거지 막 해서 서로 이제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덴마크 영국하고는 조금 이제 다툼이 이제 있었어요.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대륙붕이라는 게 육지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가면 네. 그럼 내가 육지에서 기원해서 저 나라 상대편 나라 코앞까지 우리나라에서 대륙붕이 이제 쭉 가다가 거기서부터 갑자기 바다가 훅 깊어져. 되는데. 그러면은 그 대륙붕이 다 내 거냐. 거기까지가. 예. 아니면은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거리로 딱 잘라가지고 그렇지. 일정 수준에 잘라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이제 그 1960년대 국제적으로 분쟁이 됐던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복잡하면은 원칙이 간단한 게 좋죠. 중앙선에서 잘라. 각 국가에서 딱 거리 재가지고 가운데서 잘라. 반띵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65년 3월에 이제 중앙선 원칙. 뭐 번역하면 중앙선 원칙이죠. 이제. 등거리에서 딱 가운데를 자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르고 났어요. 이렇게 자르고 났더니 제일 피를 본 국가가 이 지구본 연구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책 이야기할 때 잠깐 나왔었는데 덴마크? 네. 덴마크가 제일 알짜 당연히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네 배들이 맨날 가서 물고기 잡던 해역이 졸지에 노르웨이로 턱 넘어간 거예요. 반띵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사실 노르웨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정도까지는 뭐 덴마크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들어줘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덴마크가 그래 반 잘로라고 하면서 그게 전부다. 그래서 지금도 그려보면은 덴마크도 석유가 조금씩 나긴 해요. 근데 정말 노르웨이랑 덴마크랑 이렇게 해상 경계선을 그려보면은 그 해상 경계선 따라가지고 쫙 노르웨이 쪽에서 만나 노르웨이 쪽에서 다 가져가는 거죠. 이런
그래서 덴마크는 당시 그 도장 찍었던 수상이 그 확인 뭐 거의 정설로 다 믿어요. 술에 떡이 돼가지고 사인을 했다. 아. 그래서 노르웨이 애들이 아, 그래서 노르웨이 애들이 술을 안 먹이는구나. 술을 막 먹여가지고. 야.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전 이제 구역을 딱 바둑판으로 쪼갭니다. 가로 세로 이제 일정한 사이즈 쪼개가지고 78개를 쪼개가지고 네. 그 중에 사람들이 신청한 22개에 대해서 네. 라이선스를 발급을 해요. 그러면 니들 찾아봐. 찾은데 찾아서 나오면 일단은 반반. 너희들 반 우리 반이야. 찾는데 돈 드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했는데 1967년에 처음으로 석유가 나와요. 처음에 딱 나왔는데 야. 뭔가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나오다 말아. 나오다 말고 나오다 말고 그래서 아닌 것 같아. 그러다가 드디어 1969년에 이제 에코피스크라고 지금까지도 있는 그 나오는 유전인데 여기가 네. 발견이 됩니다. 보면 대규모 유전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참 이 우리도 개인도 운이 있지만 회사도 운이 있다라는 게 이 필립스라는 석유 회사가 네. 전 세계 막 여러 군데 빨대를 꽂았는데 계속 실패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직원 구조조정에 들어갔어요. 1,000명 이상을 해고하고 그래서 노르웨이에서도 철수. 결정을 했는데 탐사하던 때서 보고를 올린 거예요. 우리 이미 해양 시추선 이거 다 렌트비 다 냈어요. 네, 이왕 냈다. 이왕 다 낸 거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뚫어보자. 그럼 뚫어. 어차피 돈 다 내놓은 거 갖고 와봐야 뭐 쓸 데도 없으니까 했는데 마지막 빨대를 터졌구나. 딱 꽂은 게 거기서 터진 거예요 보면. 야. 그래서 야. 그때서부터 이제 노르웨이도 산유국 대열에 이제 들어간 게 된 거죠. 네. 그래서 6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발견된 대규모 유전이 한 10개쯤 되는데 네. 꾸준히 계속 발견돼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막 67년대 왕창 발견됐다가 지금은 안 나오고 막 이러는데 여기는 계속 그러니까 여기는 북해가 원체 거칠고 깊다 보니까 네. 발견돼도 실제로 생산하는 데까지 빨라도 5년 길면 10년 이상 걸려요. 그냥 맞춤형으로 플랜트를 제작을 하고 가서 설치를 하고 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근데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계속 플랜트 저기 이 유정이나 가스전들이 이제 발견되는 거죠. 네. 그래서 75년서부터는 이제 이런 해양 플랜트에서 이제 해저로 이제 송유관을 이제 묻어가지고 영국으로 이제 보내기 시작을 하고요. 야. 77년도부터는 가스도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해양 해저 파이프로 이제 묻어가지고 대박이네. 이제 시작을 합니다 보면은. 네. 근데 선불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번 깨닫게 하네요. 선불이 먼저 돈 내고 쓰니까 이게 기왕 낸 거 한번 더 뚫어보자지. 네네. 한번 뚫는데 이번에 한 2억만 드리면 되는데 2억 한번 더 쓰시죠 그러면 안 돼 임마 그러고 안 뚫었을 거 아니야. 정말 그런 경우 많아. 이런 그 광물 탐사는 남들이 버린 탐광에 가서 금을 대규모로 터뜨리는 경우도 많고. 네네네. 참 억울한 건 많죠. 네. 야. 근데 노르웨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산유국이 됐어요. 그리고 네네. 때마침 이제 60년대, 70년대 되면서 이제 그 1차 오일 쇼크 뭐 이런 것도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석유 수입이랑 되는데 계속 외국 애들이 와서 하니까 이거 이렇게 계속 내버려 두는 게 맞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새로 회사를 만들자. 그래서 국영 석유 회사. 그래서 이제 영어로 굳이 옮기면 스테이트 오일인데 스테이트 오일 예, 스타트 오일이라고 하는 그 국영 그냥 우리말로 옮기면 이제 국영 석유라고 네네, 하는 네네, 정말 멋대가리 없는 이 석유 회사를 이제 만듭니다 보면. 그래서 이 스타트 오일 같은 경우는 석유 좀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는데 최근에 네. 이름을 바꿨어요. 스타트 오일을 예, 스타트 오일 이름이 이제 에퀴노르라는 이름을 바뀌었어요. 뭔가 에퀴노르? 에퀴노르 약간 불어 프랑스어 에키노르, 같은 느낌이 에키노르. 좀 나죠. 네. 에퀴노르는 이제 우리 그 이퀄 그 평등하다. 아, 에퀴. 아, 노르는 노르웨이구나. 노르웨이. 평등한 아. 노르웨이라는 뜻을 담아 가지고 2018년에 이제 개명을 한 거죠, 보면은. 네, 개명을 했는데 이 스타토일 같은 경우는 그 세계적인 산유국이 저기 그 석유 메이저 네. 급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100만 배럴 정도 생산을 하는데 직원이 2만 명. 그러니까 당연히 노르웨이에서는 제일 큰 회사죠. 세계적으로 보면은 한 28위 정도 규모는 되는데 아주 알차게 네네. 이제 그 잘 관리하는 이제 이런 회사인데 아 석유 회사니까 흥청망청 월급도 많고 좋겠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급여는 잘 주긴 하지만 이 회사 보면 요즘에 행보를 보면 석유 회사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뭐냐면은 이 노르웨이 정부가 이 네. 탈탄소 이제 기후 변화 이런데 이제 앞장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네. 이 스타토일 같은 회사도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어요. 석유회사인데. 석유회사인데 이런 그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영국의 쉘 같은 회사인데. 네네. 2050년이 되면 우리는 석유 없어도 뭐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까지 이제 가는 회사예요. 네네. 그 쉘 같은 경우. 근데 스타토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닌데. 네.
스코틀랜드 인근에다가 이제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하는데 이게 부유식이에요, 부유식. 수심이 깊어가지고 이렇게 바다 아, 밑에다가 기초를 박을 수가 없으니까 네. 둥둥 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도, 이제 풍력을 발전기를 설치하는 네. 이런 작업. 그 다음에 이제 해상 태양광 이런 작업들도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CS라고 해가지고 이제 과거 자기들이 팠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팠던 그 타고 나면은 석유나 가스를 태우고 나면 구멍이 남을 거 아니에요. 빈. 아, 거기다가 이산화탄소를 네, 이제 주입하는 네. 이제 이런 사업들을 이제 최근에 본격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11년에 이곳, 아, 2009년에 여기 갔을 때는 그게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였는데 네. 2024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아, 노르웨이 정부랑 스타토일이 이제 투자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여기서 투자를 하고 있고 네, 네. 예, 탐사 인력도 줄이고 있는 뭐 이런 석유회사인데. 어쨌거나 그러면 이렇게 돈 벌어서 어디다 쓰느냐? 네, 노르웨이는 네, 노르웨이는 다 그 어느 나라처럼 이제 국민들한테 페라리 한 대씩 다 지급하고 해외 퍼스트 클래스 이제 운영하고 막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진 않고 너무 알뜰해요, 노르웨이는. 돈을 안 써요? 돈을 안 써요. 복지국가 하잖아요. 복지국가 하는데 복지국가라도 막상 가보면 이게 복지국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정말 검소하게 네.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일 안 해도 막 80%씩 월급 주고 4년씩 쉬어도 되고 그렇죠. 뭐. 근데 이제 그 이상 내가 그러니까 뭐 그거에서 내가 세금 내고 하고 나면 별로 없는 거죠. 아, 번 돈에서 세금 내서 예, 가처분 소득이 별로 없어요. 석유 캔돈은 따로 쟁여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나도 퍼스트 클래스 다른 나라 카타르 애들처럼 좀 퍼스트 클래스 타고 좀 다니고 싶고 미국에 그냥 전 국민들 원하면은 다 미국 영국 여행도 보내주고 국비 유학으로 다 보내주고 이거 안 돼? 라고 하지만 노르웨이 정부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가스나 석유가 먼저 나왔던 나라가 네덜란드라고 했잖아요. 네네. 네덜란드를 이렇게 지켜보니까 네덜란드가 네덜란드병 이야기 아시죠? 보면 자산이 이제 갑자기 석유로 들어온 많은 돈들이 들어오면서 자국 통화가 네네. 어마어마하게 강세가 되고, 그러니까 제조업이 몰락이 되고, 제조업이 몰락이 되니까 실업이 늘어나고 사회 보장 비용이 결국 늘어나는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보면서 저걸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야 벌어 석유 판돈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라고 했을 때 노르웨이는 펀드를 만들자. 아 그게 바로 이제 국부 펀드로 그렇죠. 이어지는 거군요. 그 유명한 노르웨이 국부 펀드죠. 노르웨이 네. 국부 펀드는 뭐 1조 달러가 넘죠. 1조 1,5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네. 전 세계 주식의 1.5%를 소유하고 있는 노르웨이가. 예, 이 국부 펀드가 또 어디서 메이저로 이제 막 지분율을 왕창 늘리진 않아요. 항상 1.5%가 맥시멈이에요. 투자를 하면 한 1.5% 정도씩 투자를 이제 하는데 71개국 9천여 개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네, 뭐 네. 통상적으로 보면은 주식 대 채권 비율이 한 7:3. 주식 많이 사네요. 주식을 상당히 많이 사요. 과거에는 채권을 많이 샀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스타일을 좀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재테크도. 그러니까 목적은 뭐 돈을 많이 벌다기보다는 국내의 환율, 자국 통화, 노르웨이 크로나의 상승, 환율 상승을 방어하고 인플레이션을 막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국내로 쏟아져 들어오는 돈을 해외로 내보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주된 목적이죠. 주로 해외 투자를 하겠군요. 그러면 주로 그러니까 주로 해외 투자. 그렇지, 그렇지. 달러가 들어오면 그게 민간에서 들어오면 자국 통화하고 자꾸 환전했다가 그걸 월급 주고 남으면 땅 사고 뭐 이러면서 쓰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환율 1,200원 그러다가 지금 1,100원대 깨졌죠. 예, 만약에 이게 한 900원? 저는 뭐 어릴 때 800원 이럴 때가 익숙한데 달러 계속 들어오니까 1년에 지금 올해 650억 달러 정도 우리가 흑자를 이제 경상수지 흑자 본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즐거운 상상을 해서 1,000억 불 네, 네. 내년서부터 이제 1,000억 불이 계속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여전히 코로나나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네. 해외로 여행은 못 가요. 그러면 그 돈이 들어오면은 국내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 환전해서 뭔가 써야 되면 국내에 어마어마한 통화량이 늘어나겠죠.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통화가 늘어나면 자산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거고 자산 가치가 네. 올라가면 해외 투자자들이 더 막 들어올 수 있겠죠 보면. 그러면 원화가 당연히 강세로 더 강세가 가는, 되고. 예, 그런 면이 이제 상상이 되는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그걸 막기 위해서 네. 아예 펀드를 그리고 노르웨이에서 이 석유 판도는 기본적으로 국영 석유 회사 스타토일 지금 이제 에키노르라는 곳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다 세금을 왕창 때려가지고 다 뽑아내고 뽑아서 그거를 국가 재정으로 바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네. 바로 이제 펀드 주머니로 이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국부 펀드 같은 경우는 돈 규모도 많지만 뭐 수익률도 괜찮아요. 연 한 6% 정도. 잘하네. 예, 거기다가 돈만 버는 게 아니고 뭐 되게 깨끗하게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무기, 알코올, 담배, 뭐 아동 노동, 최근에 석탄 이런 쪽에 투자를 아예 안 하죠.
예, 그런 기업에는 투자를 했다가도 이제 빼고 그러다 보니까 빵에만 투자하면 되니까. 근데 올해는 여기도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네. 마이너스 3.4% 상반기. 아, 수익률이 예, 적자를 봤는데 이거에 비하면 국민연금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올렸죠. 0.5% 상반기. 네. 전 세계 대부분의 펀드들이 이제 다 어려움을 겪는데 네. 예,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상반기 6월 달 기준으로 보면 한 적자를 이제 기록을 했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돈 모아서 뭐 해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필요할 때 돈을 뽑아 쓰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맞습니다라고 대답을 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부가 돈이 필요해. 그러면 여기다 요청을 해 가지고 왜냐면 자기들이 출자를 한 거니까 예. 돈을 뽑아 쓸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6조 원 정도를 이제 가져갔어요. 노르웨이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네. 이제 돈 필요한 게 많다 보니까 세금을 올릴 순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가져간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인출 규모 상한선이 있어요. 전체 국부 펀드를 우리가 시가평가를 해서 금액이 나오면 네. 거기에 3%만 네, 까지만 가져갈 수 있는데 네. 이번에 46조 원 정도 가져간 게 이걸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위기시는 예외라는 이제 별도 조항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제 주머니에서 증세 안 하고 국가채무 안 늘리고도 뭐 이 정도 돈을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쓰는 거죠. 정말 야 알뜰하죠. 알뜰한 놈들. 자, 이 국부 펀드 얘기까지 좀 들어봤는데 예. 일단 뭐 우리 노르웨이가 또 어떻게 경제적인